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수능 개념 레이나 리스닝 101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리스닝 멘토 레이나쌤이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의 듣기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바로 첫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안 듣고 오셨다면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 듣기 강의, 이것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듣기를 잘하는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제가 십수년 데이터를 모아왔잖아요. 정말 확실한 해법들을 제가 OT에 다 넣어놨습니다. 본 강의에서는요, 바로 여러분의 이 교재 받으셨죠? 꽤나 두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내용들을 22시간 안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강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듣고 왔다 생각하고 저는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여러분, 읽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몸을 쓰는 거다.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운동하고 가장 비슷한 건데 그 중에서도 듣고 말하기 영역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을 쓰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듣고 그 다음 써보고 다시 듣고 그 다음 본인이 발음을 해보면 100% 앞으로 그 소리는 들려요.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재를 두 배로 사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듣고 여러분이 받아 쓰는 것들이 많아요. 앞 7시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이 백지를 활용하시거나 따로 안 쓰는 이면지들을 활용하셔서 들리는 걸 적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복습을 할 때 그때 직접 교재에 답을 적어보는 방식으로 교재를 두 번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우선은 듣기를 잘 하려면 우리말 음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영어의 음소, 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파트 1 소리의 이해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소리를 배우느냐? 우리가 지금 뭐 파닉스를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당장 수능 듣기 만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듣기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영어의 T, 알파벳이 내는 소리죠. T 사운드예요. 워낙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은 이 제목을 카멜레온, 네, 카멜레온 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카멜레온이 원어민들을 발음할 때 chameleon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 강의를 완강하고 나면요. chameleon이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바로 우리 T 사운드의 variation을 오늘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에는 듣고요. 그 다음에는 써보시고요. 그 다음 다시 들으면서 바로 뭐 해본다? shadowing, 말하는 연습 순서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A번을 보면은요. 다음 단어들을 듣고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첫 번째 라운드로 쭉 들려드릴게요. 여섯 개 단어인데요. 내가 아는 그 단어가 맞나 한번 느껴보세요. 시작합니다. meeting, getting, matter, better, party, pretty.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들으면서 써보겠습니다. meeting. 네, 그 다음 두 번째. getting. 네. matter. 네, 좋아요. better. 네, 좋습니다. party. 마지막. pretty. 네, 좋아요. 왜 두 번 들려주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두 번 들려드리니까 집중을 안 해요. 첫 번째 라운드에. 그래서 한 번씩 딱딱 들려주고 같이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요. meeting. 자, meeting. 우리말의 리을하고 가장 비슷한 소리가 이 알파벳 T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말 이 리을 발음을 말할 때는요. 영어의 R하고 L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말의 리을이 입천장을 혀가 이렇게 탁탁 치면서 지나가는 플래핑하는 이런 사운드거든요. 영어에서 이 T 소리가요. 미팅 하지 않고 실제로 들을 때 미링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미링인데 철자는 T입니다. 또 두 번째로 getting. 네, get
ring 그랬죠. 그런데 철자로는요. 그렇죠. t가 있을 거예요. getting이고요. matter. 네. matter 그랬는데 실제로 철자는요. matter. 그죠? matter. 그래서 t가 들어가고요. better. 네. better 하고 들리지만 철자에는 better 이 있습니다. party. 네. party 하고 들리지만 철자는요. 그렇죠. party가 되겠고요. pretty. 네. pretty 하고 들렸지만 리리리가 아니라 pretty였습니다. 물론 영국 영어는 meeting, getting, matter, better, party, pretty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능 자체가 미국식 영어로 주로 이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 발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같이 이번에는 들으면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읽는 게 무엇이냐? 저처럼 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쉐도잉이에요. 복습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갑니다. Meeting. Meeting. Getting. Getting. Matter. Matter. Better. Better. Party. Party. Pretty. Pretty.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나까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선생님 그러면 T 발음이 나오면 무조건 다 르르르르르 이렇게 굴립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철자하고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는요. 주로 어떤 환경 내에서만 발생을 해요. 이걸 우리가 외우거나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로 수능 시험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트트 소리 자체가 뭐 씹거나 마실 때는 이 소리 못 내요. 왜? 튀는 소리예요. 센 소리. 그래서 세게 발음이 되는 자리에서는 세게 내겠죠. 그런데 얘가 세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요. 함부로 터트리지 못하는 소리가 돼서 리을처럼 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자, meeting. 어디를 제가 높고 크고 길게 발음했죠? meeting 그랬습니까? meeting 했습니까? meeting 그랬어요. 그럼 앞부분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요. 약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요. r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getting 했습니까? getting 했습니까? 아니, 너무 오바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알더라고. 네, 조금만 참으세요. 좀 너무 늦게 해도. 그러면 getting 해서 앞부분의 강세. 그러면 뒤는요. 굴려. 그 다음에 matter. 그래서 matter. 앞부분의 강세. 뒤는 어떻게? 마구마구 굴려. 그 다음에 better. better. 그래서 앞부분의 강세. T가 있는 부분은 강하게 발음이 안 되죠? 대충 마구마구 굴려. 그 다음에 party. 이 부분이 또 약하게 발음되죠? 약하게 빨리 마구마구 굴려. 그 다음에 또 pretty. pre가 더 강하고 높고 길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etty 마구마구 굴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발음하려다 보니까 마구마구 굴러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part2에서 할 텐데요. 영어는 우리말하고 이 메커니즘이 좀 틀려요. 우리는 모든 음절이 동일하게 박자를 거의 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박자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루브가 수액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요. 뭐가 이렇게 춤추는 언어 같아요. 그 자체가 웨이브를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브의 높은 부분에 있는 애들은요. 길고 높고 강하게 발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내리막을 타는 애들은요. 그냥 우르르 대충 넘실넘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의 T 사운드가 걸려 있으면 다 이렇게 우리말의 리을처럼 입천장을 한번 툭 치고 대충 굴리고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현상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문장 안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제가 작년 교재보다 좀 더 많이 추가를 했어요.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요 파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것은 개념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 개정 교재에서는 제가 문장 수를 조금 더 추가를 했거든요. 제가 한 문장씩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문장당 우리가 두 번 듣고요. 문장 실제로 같이 한번 써본 다음에 듣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lapping T 사운드를 잘 유념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 들어볼게요. I'll go get a bottle. 한 번 더. I'll go get a bottle. 뭐지? I'll go get a bottle. 이러는데 이게 뭘까? I'll go get a bottle. 이렇게 되었겠죠? I'll go. 내가 가서 get a bottle.
병 하나 갖고 올게 이런 문장이었어요. I'll go get a bottle. 뭔가 이렇게 박자를 확실히 타고 있죠. 이게 영어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part 1, 2, 3에서는 이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음운 현상을 다 외울 필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가 목표다? 귀에 편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I'll go 어디가 flapping이 돼요? Get a, get a bottle. Bottle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들으면서 우리 같이 쉐도잉 해보겠습니다. I'll go get a bottle. I'll go get a bottle.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It'll be okay. 한 번 더. It'll be okay. 네. It'll be okay. It'll be okay. 지금은 난이도 좀 괜찮아요. 근데 미리 보셨겠지만 좀 긴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뭐였어요? It'll be okay. 네, it will be인데 이 조동사가 앞에 있는 대명사랑 붙어서요 축약형으로 들리는 경우에 발음이래요. It will be인데 it'll be okay. 그러면 it 요 부분이 더 강해요, 그죠? It'll be okay. 그래서 it'll be okay. 이 앞부분이 강하고 를 이렇게 flapping이 납니다. It'll be okay. 네, 이렇게 발음이 되면 되겠죠. 뜻은 뭐예요? 괜찮을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게요. Let it be. 네, 한 번 더. Let it be. 네,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이요? Let it be, let it be 하는 이 노래 알죠? 뭐예요? 비틀즈 노래. 너무 오래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예요. 근데 이게 팝송이나 뭐 그 노래 가사로 영문법 설명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에는 늘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가사예요. Let it be.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Let it be 있는 그대로 let 두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let it be. Let it be.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Let it be 이렇게 노래가 되잖아요. 그게 참 절묘해요. 팝송을 많이 들으면 이렇게 듣기도 좀 잘 되는 이유가 멜로디가 이 음운 현상이랑 같이 높낮이가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후렴 부분에. 그럼 여기도 let it 아니고 Let it be 이렇게 됩니다. Let it be 그죠? 그대로 그냥 두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듣고 바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be. 네, let it b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점점 길어져요. He went out of the room. He went out of the room. 네, he 까진 좋았어. 근데 went out of the room 이렇게 들렸죠? 자, 뭐였습니까? He went out of the room. He went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이제 세 번을 들어도 뒤가 조금 정리가 안 되죠. He went out of the room. 여기 보시면요. He went까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자음이 모음하고 잘 붙어요. He went out of the room. 그래서 이 부분이 flapping이 나고 있었어요. He went out of. out of가 아니라 out of처럼 발음이 되고 있거든요. He went, 갔는데 out of the room, 그 방을 나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뜻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입에 짝짝 붙을 거예요. 듣고 바로 쉐도잉 해볼게요. He went out of the room. He went out of the room.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문장 좀 긴데요. 사실 저는 이 강의를 기획을 할 때 올해 조금 더 추가 문장을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듣기 했다고 듣기를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독해를 계속 문제를 어떤 뭐 유형별 풀이법을 풀었다고 무조건 독해를 잘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영어의 영역 안에는 어떤 실력이 근간에 있어야 되냐면은 밑거름 이 밑바탕에는 여러분 어휘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듣기치고 난이도가 있는 어휘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더 추가를 해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도 들으면서 일단 최대한 소리로 들으면서 뜻을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시고요. 눈으로 보면서 단어 학습도 되게끔 올해는 추가를 해놨어요. 제가 세 번 들려드릴 테니까 쓸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써보세요. 갑니다. Cutting down the trees accelerates deforestation. 네, 한 번 더. Cutting down the trees accelerates deforestation. 한 번 더. Cutting down the trees accelerates deforestation. 네, 좋습니다. 눈으로 일단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Cutting 하지 않고 cutting 여기 flapping 났어요. 리을 발음. Cutting down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the trees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죠?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accelerates, accelerates, accelerates 무엇입니까? 가속화시키다. 그죠? Deforestation. 어우, 길어, 머리 아파. 자, 이럴 땐요. D, 무언가를 떼내는 거죠. Forest, 여러분, forest, 아는 단어죠. 숲. 숲화가 되는 것의 반대인 거예요. 그걸 떼놓는 거예요. 즉, 삼림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림의 황폐화를 촉진시키다, 가속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Accelerate deforestation. 네. 자, 그러면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잘라내는 것, 벌목하는 것은 accelerate deforestation. 삼림 파괴를 가속화한다 라는 거였고요. cutting down 요 부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의문 현상이 들어간 부분이었어요. 자, 들으면서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cutting down the trees. 자, 여기서 끊었어요. cutting down the trees accelerates deforestation. accelerates deforestation.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세 번 들려 드릴게요. 한번 써 보세요. She fell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She fell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네. She fell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네, 그 다음 조금 더 있어요. And badly sprained her ankle. 네, end부터 한 번 더. And badly sprained her ankle. 네,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한 번 더. And badly sprained her ankle. 좋아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눈으로 한번 볼게요. She fell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네, she fell, 넘어졌습니다.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어제 스케이트 수업에서요, 레슨에서요. And badly sprained her ankle. And badly, 심하게란 뜻입니다. Badly sprained 하면요. 우리가 뭐 발목을 삐었다 하는 거죠. 네, 삐었다. Her ankle. 그러면 발목이 되겠죠.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he fell at her skating. Skating 안 하고 skating 하고 여기에 강세받지 않는 부분 르르르 이렇게 또 flapping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요. 들으면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ell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네, she fell at her skating lesson yesterday. And badly sprained her ankle. And badly sprained her ankle.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변화무쌍한 이 T 사운드를 첫 번째 파트를 함께 했고요. 이 T 사운드가 괜히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뒤에는요, 또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단어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세 개씩 두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첫 번째로 세 단어 들어볼게요. Interview, center, advantage. 네, 한 번 더. Interview, center, advantage.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긴 애들이니? Interview. 네, inner view. Interview였어요. 그 다음 Center Center 그랬는데 Center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 하나 더 Advantage Advantage 그랬는데 뭐예요? 철자는 Advantage가 됐어요. 어딜 봐도 T 발음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너무 외우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영어도 발견 학습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 T 앞에다 뭐가 있어요? 앞에 N이 있죠. 그래서 규칙화하자면 N, T가 있으면 N, N이 된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들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발음을 하는 친구들은 이 45분이 넘는 시간, 이 50분의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거나 길게 늘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 쓰는 강의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해한다고 이게 내게 되지 않아요. 계속 듣고 말해봐야지 내게 됩니다. 갑니다. Interview. Interview. Center. Center. Advantage. Advantage. 네, 좋아요. 그 다음 세 개 들어볼게요. Exactly. Absolutely. Directly.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Exactly. Absolutely. Directly. 네, 자, 더 모르겠죠. 첫 번째 발음 들어볼게요. Exactly. Exactly. 이렇게. 자, 그런데 exactly 없고요. Absolutely. Absolutely. 사탕이 목에 걸린 것 같은 불편하게 캥기는 발음이 났거든요. 그런데 철자는 absolutely, absolutely였어요.
directly. directly 이랬는데 철자는요 directly가 됐습니다. 분명히 툴툴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거는 어떤 환경이냐? 소리 기준입니다. 철자 기준보다 이게 이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자, TL 요거는요. 이렇게 NG 아니에요? 제가 발음을 좀 최대한 우리말로 표현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뭔가 목에 사탕 걸리는 소리. 네, 초킹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요 부분도요. 우리 들으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ly. Exactly. Absolutely. Absolutely. Directly. Directly. 네, 좋아요. 자, 이어지는 발음 현상도 들어보는데요. 두 번 들려 드릴게요. 한번 써 보세요. written certain gotten. 네, 한 번 더. written certain gotten. 네, 약간 지저분한 얘긴데. 아, 그냥 다 저랑 똑같잖아요, 솔직히. 감기 걸리나 독감 걸렸는데 콧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코를 풀 데 없어. 근데 말은 막 해야 돼요. 어떡해요? 그래서 말이야. 이게 하시죠. 이 꿀꺽 소리예요. 콧물 꿀꺽 소리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를 되게 약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콧물도 마셔? 다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막 흐를 수 없잖아요. 그 발음이 바로 이거예요. 꿀꺽. 이게 뭐냐면 보세요. written. written.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written. 철자는 T-E-N인데 발음이 written 이렇게 나는 거죠. certain. certai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철자는 certain. gotten. gotten 이러는데 철자는 gott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T. 근데 뒤에 꼭 모음이 E가 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AN도 있죠? 그래서 어떤 모음이든지 간에 T 모음 N인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우리말 아니에요. 비슷하게 최대한 우리말로 흉내 낸 겁니다. 이렇게요. 뭐 어떻게 더 잘 냅니까? 중요한 건 우리말로 쓰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발음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발음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ten, written. certain, certain. gotten. gotten.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세 가지도 들어보세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ravel, central, traffic. 네, 한 번 더. travel, central, traffic. 네, 자, 들어볼게요. 하나씩. 뭐였냐 하면 travel. 추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추러스 소리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철자가 추가 영어 소리에 있어요? 추는 있는데 추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두 개가 만나면 그렇게 되냐면 TR. 그래서 트르 트래블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 발음은 추러스에 가깝습니다. 추 트래블에 더 가까워요. 트래블 센트럴. 네, 센트럴 시티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이름이고 뭐고 뭐 센트럴 붙는 지명이나 뭐 상호명이 되게 많은데 이 센트럴 근데 영어로는 센트러스 네 센트럴 이렇게 발음이나 센트럴 트래픽 네 트래픽 하잖아요 트래픽 초가 뭐 트래픽이 어떻고 실제로 발음이 트루 네 트래픽 됩니다 트래픽 네 철자는 트레가 될 거예요 근데 발음은 실제로 traffic 하고 나는 게 솔직히 더 가깝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TR은요. 추르 네, 좋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기억이 잘 돼요.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추르라고 쓰는 것보다 한 번 더 직접 발음해 보는 거 이제 듣고 따라 해볼게요. Travel. Travel. Central. Central. Traffic. 네, traffic. 좋아요. 자, 그러면 실제 문장에서는 요 소리가 또 어떻게 들려지는지 문장에서 한번 꼭 우리는 이 음운 현상들을 정리할 때는 문장으로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제 수능 문제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우리 표현도 좀 익히면서 듣기 연습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쓸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갑니다. It's not exactly a central city. 네. It's not exactly a central city. 네,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까지 좋았어.
exactly, 그 다음에 a, central, 그리고 아까 배운 거 나오죠? city입니까? city입니까? 앞에 강세 있어요? c, 그럼 뒤에는 re, 이렇게 또 flapping이 나죠? It's not exactly a central city. 네, 정확히 이 도심 지역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It's not exactly a central city. It's not exactly a central city. 자, 두 번째 문장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The president said in a written interview. 한 번 더. The president said in a written interview. 네, 뭐였습니까? The president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said도 아마 적었을 수 있어요. 근데 The president said in a written interview 혹은 interview 이렇게 발음이 보통 됩니다. 그럼 뒷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인터뷰에서 네, 이게 적어내는 그런 형식의 지문 인터뷰에서 지면 인터뷰로 그러면 written 그러면 interview 요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바로 발음해 볼게요. The president said in a written interview. The president said in a written interview.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두 번 들어볼게요. Are you stuck in a traffic jam? 네, 조금 짧죠? 써보세요. Are you stuck in a traffic jam? 네, 좋아요. 자, 어떤 문장이었길래요? Are you stuck?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갇힌이죠. Are you stuck? 어디에? In a traffic jam? 그러면 교통체증이란 뜻입니다. 트르 True. Traffic jam. 네, 교통체증에 완전히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듣고 바로 따라해볼게요. Are you stuck in a traffic jam? Are you stuck in a traffic jam?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두 번 듣고요. 한번 써보세요. My mother told me many interesting fables. 한 번 더. My mother told me many interesting fables. 네, my mother told me, 뭐라고? 이렇게 되죠. My mother told me many interesting fables. Fable, 우화, 이솝우화 할 때 그 우화예요. 동물들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그런 해학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장르죠. Fable. 그러면 my mother, 우리 어머니께서는 told me, 나에게 말씀하셨지. 뭐를요? 많은 그런 interesting 혹은 interesting, 흥미로운, 재미난 우화들을 말씀하셨지, 말씀해주셨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들으면서 우리 같이 발음해볼게요. interesting 혹은 뭐 interesting 다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이거는요 뭐 때문에 이 문장을 갖고 오신 건가요? 근데 사실 두 개예요. 제가 만나본 원어민 중에 정말 소수인데 interesting 마저도 interesting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하다 보면 interesting이 아니고 intru, intru 이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tr처럼 intru, interesting 이게 대다수의 원어민들이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음을 가지고 의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가지고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 이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철자에는 있지만 발음은 true. 그래서 interesting처럼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해 볼게요. My mother told me many interesting fables. 네, my mother told me many interesting fables. 이어서 두 번 들을게요. The sun constantly evaporates the earth's moisture. 네, 한 번 더. The sun constantly evaporates the earth's moisture. 네, 뭐라고 합니까? The sun, 태양이 constantly 그럽니까? Constantly 합니까? Constantly, 우우 사운드가 났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evaporates 그러면 뭡니까? 증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돼요. Evaporate, 듣기에도 가끔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증발시키다, 뭐를요? The earth's 지구의 moisture, 네, 수분을 증발시킨다, 지속적으로 증발시킨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해볼 텐데 constantly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끊어드릴게요. The sun constantly evaporates. 네, the sun constantly evaporates. The earth's moisture. The earth's moisture.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두 번 들어볼게요. Linen and cotton are woven from natural fibers. 한 번 더. Linen and cotton are woven from natural fibers. 네, 뭐라고 했습니까? Line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린넨 섬유 and cotton. 우리 솜사탕이 영어로요. Cotton candy입니다. Cotton candy. 네, cotton candy. 근데 cotton, 면이죠, 면, 솜. 요것들이
are woven. Woven 그러면 직조로 짜여진, 털실 등으로 짜여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inen and cotton are woven from natural fibers. 자연 섬유로부터 짜여진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같이 발음해 볼게요. 갑니다. 요부터 cotton. Cotton 그다음에 natural. Natural fibers. 네, 갑니다. Linen and cotton are woven. 네, linen and cotton are woven from natural fibers. From natural fibers. 네, 좋아요. Very good. 자, 이렇게 이 T 사운드가 정말 여러 가지로 변모하는구나라는 거 우리 첫 번째 레슨에서 좀 배워봤고요. 이제는 다른 음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 사운드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제일 중요한 과제고요. 이거 역시도 중요한데 저는 제목을 빛과 어둠 L이라고 붙여봤어요. 철자로 보면 똑같이 L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장이나 단어로만 들었을 때도 이 L 소리가 좀 퀄리티가 틀려요. 어떻게 다르느냐? 뭐 틀리다기보단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소리들은요.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L 소리를 거의 다 모은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섯 개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L 소리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Late, ladder, letter, lost, relax. 네, 뭐였어요? Late, ladder, 그 다음에 letter, 그 다음에 lost, 그 다음에 relax. 이렇게 발음이 들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다섯 가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 like. clean, love, allow. 네, 들어보면은 이 L 발음을 하기 전에 높이 좀 중간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long, 그 다음에 like, clean,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allow 이렇게요. 귓속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약간 그런 느낌의 L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왜 이렇게 위로 치냐면 그 다음에 들을 이 L 사운드가 완전 반대라서 그렇거든요. 자, 다섯 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ser Lap Lab Fly Lemon 네, 한 번 더 Loser Lap Lab Fly, lemon. 네, 자 어떤 소리들이었습니까? 이거 함부로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Loser, 그 다음에 lap, 그 다음에 lab, 그 다음에 fly, 그 다음에 lemon. 다 뭔가 공중에 좀 떠 있는 그런 맑고 고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뭔가 가볍고 뭔가 높은 소리, 청아한 소리. 그래서 제가 light L, 밝은 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L 사운드는 또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아 L 소리가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는구나 느낌만 오면 오늘 수업 100% 이해하신 거예요. 우린 듣기 수업이지 문제풀이가 지금 아닙니다. 다섯 개 들어볼게요. All, fall, call, mall, crawl 한 번 더 All, fall, call, mall Crawl. 네, 좋아요. 자, all, fall, call. 느낌 오시죠? Mall, crawl. 내려갑니다. 어둡게. 그래서 이것을 어두운 L, dark L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들어볼게요. Real, well, email, recall. Help. 한 번 더. Real. Well. Email. Recall. Help. 네. 들어보겠습니다. 뭐였냐? Real. Well. 내려가죠. Email. Recall. Help. 이렇게. 음절에서 끝부분에 있을 때 지금 다 어둡게 내려가면서 L 소리가 나거든요. 닫히는 소리일 때.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들어볼게요. Built, gold, children, school, also. 네,
자, 꼭 단어 끝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음절의 마지막에 와도 다 이렇게 어둡게 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소리가 더 붙어도 이 음절 내에서 끝에 온다면 다 어둡게 나요. built 그리고 gold 그 다음에 또 children 그 다음에 school 또 마지막으로 also 다 닫히면서 어둡게 나는 소리들 이렇게 L 소리도요. 맑고 높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어둡게 닫히는 소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 L 소리를 이번에는요. 문장 말고 구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뜻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볼 텐데요. 듣기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만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들어볼게요. Lost and found. 한 번 더. Lost and found. 네, 뭐였습니까?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뭡니까? 분실물 습득센터. 듣기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발음이 lost. Lost and found. 이렇게 light L로 났고요. 두 번째, 두 번 들려드릴게요. Help yourself. 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Help yourself. 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다 내려가면서 dark L로 나오고 있거든요. Help yourself. 스스로를 도와라. 뭐 이런 표현입니까? 그럴 거면 제가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 책에 굳이 아깝게. 네, 시간도 아깝고 잉크도 아까워요. 그러면 help yourself 뭡니까?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음식을 내줬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라는 표현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네, 그 다음에 help yourself. 네, 좋아요. Help yourself. 세 번째 as soon as possible. 한 번 더 as soon as possible. 잘 아는 표현이죠.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또 내려가는 dark L이죠, 그죠?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네, as soon as possible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Someone else. 한 번 더 Someone else. 네, 뭐였습니까? Someone else 또 내려가죠. 네, dark L로 else 또 다른 누군가라는 뜻이게 someone else. You have to find someone else. 갑자기 뭔가 이별을 구하는 문장 왜 이렇게 슬프지? 네, someone else. You have to find someone else. Not me. 나 말고 딴 사람 찾아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someone else. 다 내려갑니다. 어둡게.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 문장으로 또 연습을 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두 번 들려 드릴게요. 최대한 써 보세요. L 발음 유의하시면서요. We cleaned the lab for a long time. 한 번 더. We cleaned the lab for a long time. 뭐라고 합니까? We cleaned the lab for a long time. 네, L 발음이 이렇게 다채롭게 나고 있어요. Lean에서 또 이거 또 맑게 나고요. Lab 이게 단어의 맨 앞이라고 맑게 나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앞에 날 때 그렇습니까? 앞에 날 때 그렇습니다. Cleaned the lab for a long time. 이렇게 발음이 났죠? 네, 한 번 더 듣고 따라해 볼게요. We cleaned the lab for a long time. We cleaned the lab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실험실을 청소했다가 되겠고요. Nobody likes to lose. 한 번 더 듣고 써볼게요. Nobody likes to lose.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거 좋아요? 싫죠? 네. Nobody likes to lose. 입니다. Nobody likes to lose. 여기도 이렇게 likes to lose. L 발음 많이 나고 있죠? 들으면서 따라해 볼게요. Nobody likes to lose. Nobody likes to lose. 세 번째. I will call you. 한 번 더. I will call you. 뭐라고 합니까? I will call you. 전화할게. 라는 표현이죠. 보통 전화할게 그럼 전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까먹죠? 네. I will call you. 다 음절 말 단어 끝 내려가면서 어둡게 나는 L 소리가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들으면서 따라 해볼게요.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문장 두 번 들려드릴게요. 써보세요. All little children got a golden medal. 한 번 더. All little children got a golden medal.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갑니다.
All little children got a golden medal. 네. 뭔가 동글동글 굴러가는 듯한 느낌의 소리의 문장이죠. 그지? L 소리가 맞으면 많으면 그래요. All 내려가죠? Little. 이거는요. 맑은 소리, 어두운 소리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Little. 그죠? Little. 작은, 어린. 그런 children, 아이들이 got, 받았다. 뭐를요? A golden. 어둡게 나죠? Golden medal. 다 어둡게 납니다. Golden medal. 금메달을 다 받았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All little children got a golden medal. 이라고 하죠? 들으면서 따라해 볼게요. All little children got a golden medal. All little children got a golden medal. 따라해야죠. 네, 따라해야지 내게 됩니다. 어, 머릿속으로 해석이 되네. 이렇게 영어 공부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듣기가 안 느는 거예요. 내가 발음을 해야지 듣기 실력은 늘어요. 머리로 당연히 다 이해되는 쉬운 문장들로 우리 연습하는 거거든요. 어, 나 이거 해석되니까 나 이거 공부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번 수업의 목표는. 들리고 그걸 발음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이 수업을 따라 한 거예요, 여러분. 메커니즘 바꾸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두 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아, 세 번 들려드릴게요. 좀 기니까, 그죠? The old school is behind a tall wall now. 한 번 더. The old school is behind a tall wall now. 네,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The old school is behind a tall wall now. 뭐라고 하는 겁니까? The old school, 예전의 학교가, 오래된 학교가 is behind, 뒤에 있어요. 뭐 뒤에 있어요? Behind a tall wall now.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높은 벽 뒤에 지금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Tall wall, 다 어둡게 나는 L 소리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따라 해볼게요. The old school is behind a tall wall now. The old school is behind a tall wall now. 라는 문장입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L이 좀 다채롭게 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L 발음 자체에서 앞에 나는 경우와 뒤에 나는 경우 어둡고 밝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좀 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 발음하고 우리 한국어의 소리를 이 음파, 파형으로 떠보면요. 주파수나 이런 모든 것들 음역대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에 끼워가지고 우리말 소리에 끼워서 영어 발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R 발음도 우리말의 리을, L 발음도 우리말의 리을 이렇게 많이들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어 소리 자체로의 L과 R의 구별을 제가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문제 하나를 맞고 틀리고의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수능 듣기를 만점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영어 소리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고 또 이 소리라는 게 한번 익숙해지면 평생 써먹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강부터 7강까지의 소리의 이해 등 그리고 연음이나 이런 파트들만 좀 잘해도 직청직해 파트까지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 나중에 입사시험이건 영어 인증시험이건 모든 데에 이걸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영어 듣기에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7강을 열심히 들은 친구하고 대충 지나간 친구하고 결국에는 유형별 문제풀이 할 때 실력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L하고 R하고의 구별인데요. 끝 차이처럼 들려요.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두 개씩 쌍쌍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게 L이고 어느 게 R인지 그리고 뜻은 무엇인지도 중요하겠죠? Play, pray. 네,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Play. 네, play. 노는 거. Pray. Pray. 요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play, pr. pray가 되겠습니다. bloom, broom. 네, 한 번 더. bloom, broom. 네, blue, 파란색, 그죠? bloom, broom. brew, 이건 뭐예요? brew. 예전에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시조새 같은 느낌인데 이 brew라는 단어가 요즘은 광고나 뭐 컵 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에서 이 브루라는 단어가 좀 낯설진 않거든요. 그죠?
커피를 뭐 무슨 브로잉한 이렇게 브루잉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커피 차 등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조하다라는 뜻도 돼요. brew. 그런데 소리는요? blue. brew. l 하고 r 차이인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개도 들어볼게요. collect. correct. 네, 한 번 더. collect. correct. 네, 뭐였습니까? collect. collect. L 발음이죠? 네, 모으다. collect. 두 번째. correct. 네, correct. 오라. 맞아. 할 때 이 correct. 네, correct. That's correct. 할 때 맞다. 할 때 그 옳은, 맞는. correct. collect. correct. L 발음, R 발음이었어요. 이어서. clamp. cramp. 한 번 더. clamp. cramp. 네, 이거는 두 개 다 모를 수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근데 둘 다 알아야 돼요. clamp, clamp.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 고정해서 뭔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죔쇠, 죔쇠 같은 걸로 clamp,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꽉 집어서 무언가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 clamp예요. 근데 사실은 이 clamp를 차용해 와서 우리말로도 클램프로 쓰고 있는 장비, 도구예요. 이름.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냐? clamp. cramp. 네, cramp. cramp. 그러면 다리에 쥐나다, 경련나다 할 때 그 쥐, 경련. 그게 바로 cramp입니다. cramp. 네, 이어서 두 개. glow. grow. 네, 한 번 더. glow. grow. 네. glow, glow, 섬광,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low, glow, grow. 네, grow 그러면요, 자라나다가 되겠죠. 뭐 재배하다도 되겠고요. 이어서 flagrant, fragrant. 한 번 더. flagrant, fragrant. 네, 자, 첫 번째 단어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네, flagrant. That's a flagrant lie. 새빨간 거짓말 할 때 그 flagrant. 무언가가 명백한이란 뜻입니다. 명백한. flagrant. A flagrant lie. 명백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flagrant. 명백한.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flagrant. fragrant. 네, fragrant. 그러면 향기로운이란 뜻이죠. fragrant.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단어가 될 겁니다. flagrant, 명백한, fragrant, 네, 향기가 나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들으면서 한번 쭉 따라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play, play, pray, pray, blue, blue, brew, brew, collect, collect, correct, correct, clamp, clamp, cramp, cramp, glow, glow, grow, grow, flagrant, flagrant, fragrant, fragrant.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영어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음소들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요, 또한 많이 쓰이는 의문 현상들 정리를 해보는데요. 입을 좀 많이 막으셔야 될 거예요. 책받침 필수. 왜냐면 침 튀는 소리들 좀 먼저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우리가 파열음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 좋은지 또 정확하게 여러분의 듣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팁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 여러분 교재해 주시고요. 전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